응. 내가 도연이 외삼촌이다. 응? 그렇게 뿌듯하더라니까. 응? 아무리 그렇대도 하루 친정을 붙잡아 놓고 뭐 하는 겨? 아유, 말도 말어. 회장님이랑 사장님이 도연이 말을 얼마나 귀담아 들으셨는디. 응? 도연이가 말하는 내내 한 개도 안 놓치시려고 귀를 쫑긋 이러고 들으셨어. 응? 들으셔야지. 우리 검사님이 천군 같은 시간을 돈 한 푼만 받고 내드리는 건디. 그럼. 응. 근데 그건 뭐요? 도연아, 우리 검사님 조금 나와보셔요. 뭐야 이게? 자랑스러운 우리 검사님 양복. 대견한 우리 아들. 그 힘들다는 사복고시 합격했을 때도 엄마가 번듯한 양복 한 번 못 해줬잖요. 내가 너 위해서 돈 버는디 장가 갈 때 집 사줘야지 그러면서 맨날 움켜주고 안 썼더라고. 이게 뭐 이 명품 아니야? 아니 누나 어디서 벼락 맞았어? 왔다. 빵도 세일해야 사 먹는 누나가 웬일이오? 야, 이 명품 별거 아니더라, 야. 한 번이 어렵지 써보니까 못할 것도 아니오. 이 오하순이 팔자에 죽었다 깨나도 내 돈 주고 명품은 못 살 줄 알았어. 죽을 때까지 명품 근처에도 못 가볼 줄 알았어. 근데 아니오. 사보니까 별거 아니오. 야, 우리 검사님 첫 출근할 때 입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던지. 이게 기분이 엄청 뿌듯하고 어깨가 그냥 확 터지고 있지? 이걸 두고 버스 타고 오는데 이 오화순이가 이걸 샀다는 걸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들 다들 명품 가방들을 사고 시계들을 차고 그러나 봐. 아이고, 웃어. 그 기분 처음 느껴봤네. 아이고, 내 회사 사장님. 지금요? 예, 알겠습니다. 아니, 사장님이 우리야? 안 그래도 이번 달 월급에 감사 인사로 성의 표시하려고 했어요. 마침 딱 주려나 보네. 뭘? 아니요. 나 안치 좀 다녀올게. 아니, 사장님이 이 시간에 왜 찾으시지?